군항제는 3년째 취소됐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가고 싶었거든. 가려고 했었는데. 했었는데. 네, 취소됐다는 말에 안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 미어 터진대요 지금. 아, 지금 뭐 축제는 없더라도. 그렇죠. 거기 이제 뭐 행사 자체가 없는 것뿐이지 벚꽃이 안 피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아, 봄이 안 온 건 아니니까. 얼마나 예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항제 뭐뿐만 아니고 뭐 유명한 벚꽃 명소들이 있잖아요. 많죠. 뭐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윤중로. 어, 네. 그렇죠. 그렇죠. 경주도 멋있어요. 경주도 전부 다 멋지예요. 아, 경주도. 네. 네. 그 강릉에도 그 경포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벚꽃 나 있는데 그것도 봄이 되게 멋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사실 벚꽃이 꼭 그렇게 유명한 축제가 아니더라도 뭐 동네 어디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의외로 예쁜 벚꽃 명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뭔가 제대로 된 그런 축제나 유명한 명소에 가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그래도 한 번쯤 꼭 구경하는 마음의 여유라도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어쿠스틱 일렉트릭 하이브리드 기타 중에 가장 유명한 기타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펜더 어쿠스타 소닉은 저희가 이번에 또 만우절 기념 모델로 해서 메탈 피비린내 나는 메탈 머신이라고 저희가 피비린내 나는 메탈. 네. 그래서 뭐 기타 후면부 사운드 듣고 막 난리쳤어. 아, 역시 쫙쫙 뻗는다. 사운드 나오고 막 그런 또 만우절 특집으로 사용했었던 아, 기타라 진짜.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참 뭐랄까 애증의 기타죠.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당황스러움 그리고 이 기타가 좋다는 걸 알았을 때 또 당황스러움. 네. 그래서 그렇죠. 되게 뭐랄까 팬더에서 리뷰를 했던 기타 중에 가장 많은 인지 부조화를 네, 만들어줬던 그런 기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기타 어쿠스타 소닉의 저희가 한번 또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번 또 살펴보자면 2019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팬더 아메리칸 어쿠스타 소닉 텔레캐스터를 했었고요. 이때가 289만 9천 원이었는데 이때 같이 해보고 저희가 충격을 받았었죠. 좋아서 이거 뭐냐 이러면서 네 팬더 1쳤구나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 뭐 이 한줄평만 봐도 딱 꺼냈을 때 우리가 저거 욕해야 되겠다. 아 이거 뭐야 끝났다. 진짜 이 돈에 누가 이걸 사 이랬는데 하는데 뭐야 그치? 왜 좋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문화 충격을 받았다. 네 그리고 어쿠스타 소닉 스트라토캐스터 모델 이게 우리의 익숙함은 원래 변화였다. 이제는 응원하고 싶은 기타를 8.5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또 재즈마스터 어쿠스타 소닉을 했었는데 작년 6월이었네요. 이거는 스쿼드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때 75.5 높은 점 잘 받았어요. 자, 그래서 험버커가 있어서 패티는 두 장이 기본이지 저는 어쿠스타 소닉 이런 느낌으로 일렉 사운드가 워낙 좋아서 거기다가 방점을 좀 찍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한 줄평을 하게 되면 이누 씨가 여기 이제 글씨를 적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어쿠스타 해놓고 소닉을 엄청 크게 적어놨어. 그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 설명을 해놔야 돼 이제. 맞아. 네, 그 다음에 8월에 작년 8월에 어쿠스타 소닉 텔레 블랙 페이즐리 모델 했었는데 요거는 76점. 네, 옷을 입은 다재다능한 기타, 신기하고 예쁜 기타. 이게 제일 비쌌죠. 네, 이게 제일 비쌌어요. 기타가 제일 비쌌던 것 같은데. 330 정도 했었는데 네. 지금 보면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 막 이러다가 그렇지, 나중에는 막 다재다능하고 막 신기하고 예쁜 그렇죠. 막 이만큼 저희가 이제 어쿠스타 소닉한테 설득을 당했다는 얘기가 맞아요. 되겠잖아요. 근데 그 어쿠스타 소닉은 지금까지 전부 다 미팬이었어요. 습니다. 네, 그게 오늘 맥펜으로 온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펙 살펴본 다음에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팬더 어쿠스타 소닉 플레이어 텔레캐스터입니다. 자, 우리 맥펜의 플레이어 시리즈 있죠.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입니다. 가격은 199만 9천 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100cm, 무게 2.25kg, 두께는 43mm, 구프리 뒤뚤레는 77mm고요. 쉐입은 모디파이드 텔레캐스터 쉐입에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가 상판에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는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습니다. 피니쉬는 폴리에스테르 사틴, 매트 피니쉬,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각각 바디 4개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모던 딥시넥입니다. 헤드머신은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스태거드 헤드머신,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너트고요. 너비 42
22.86mm입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프렛은 22 내로우 톨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앰프는 투픽업 컨피규레이션에 언더셋을 피해줘 M4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블렌드 노브,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6가지 톤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브릿지 모던 아슈메트리컬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디러스 킥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건, 그래서 예전에 미펜이랑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같은 부분 먼저 체크할게요. 마호가니 바디, 솔리드 A, 시트가스 프로스탑, 그리고 오픈 포 피니쉬, 딥시넥 프로파일, 네로우 톨 프렛이랑 이게 스태거드 다이캐스트 튜너, 그라프텍 터스크너트, 브릿지핀, 그리고 디러스 깃백,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사양이고요. 차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엔진 자체가 좀 달라요. 미펜일 때는 3 픽업 시스템이었고요. 플레이어는 2 픽업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노이즐리스 M4 픽업에 피해줘, 언더셋을 그렇죠. 피해줘, 그 다음에 인터널 바디 센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 디테일한 배음들을 잡아주는. 근데 이번에 플레이어로 오면서 그 인터널 바디 센서가 빠지고 M4랑 피해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쿠스틱 쪽에 포커스를 맞출 때 약간의 배음 차이가 있다고는 그렇죠. 하나 그 블렌딩을 통해서 어쿠스틱 완전히 전용 사운드를 내지 않을 때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업의 개수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스위칭 시스템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아메리카는 5웨이 스위칭에 10개의 보이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플레이어는 3웨이 스위칭에 6개의 보이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 파워, 아메리칸은 리튬 배터리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플레이어는 9볼트 배터리 사용이 됩니다. 핑거보드는 아메리칸이 에보니, 플레이어가 로즈우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와 이 스펙 차이를 보셔갖고 여러분들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는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톤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자면은, 자, 볼륨 노브는 전체적인 기타의 볼륨 조정해주는 노브죠. 그 다음에 블렌드 노브가 A와 B의 보이스 혼합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이 보이스 셀렉터이기 때문에 그 1 포지션에서 블렌드 노브로 A냐 B냐 하고 2 포지션에서 A냐 B냐 이렇게 하고 총 6개. 근데 그 6개만 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A, B의 섞는 그쵸. 양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양상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3단에다가 놓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어쿠스틱 기타에 가장 가까운 사운드가 나는데요. 3A가 마호가니 스몰 바디 쇼 스케일 기타, 3B가 로즈우드 드레드넛 기타, 네, 그리고 2단에서 했을 때 A쪽이 로우파이 클린 기타, B쪽이 로우파이 크런치 기타. 자, 그리고 1단에다 놓고 했을 때가 노이즐리스 텔레 픽어, A1에 B가 팻 노이즐리스 텔레 픽어,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특허받은 현악기 공진 시스템, 스트링드 인스트루먼트 리스폰스 시스템에서 SARS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쿠스틱한 울림을 내어주면서도 그 마이크로폰이 피드백을 최소화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어쿠스틱 사운드를 어떤 기술적인 그런 리스크 없이 내어주는 그렇죠.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뭔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하면서 미펜과 맥펜에서의 어쿠스타소닉의 스펙 차이를 알아봤는데, 그럼 바로 사운드로 저희가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이 팍 떨어졌죠. 네, 그죠? 100만원 정도 오면서, 그죠? 200이냐 300이냐 해서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일단 그냥 쳤을 때는 일렉의 사운드라기보다는 어쿠스틱 사운드에 가깝습니다. 그죠? 찰찰거리기보다는 조금 울림이 있죠. 네. 그죠? 이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약간의 그렇죠. 느껴집니다. 어쨌든 사운드는 비슷한 거라고. 그렇죠. 신라인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맞아, 좀 들죠? 네. 핑거 사운드로 볼게요. 어때요? 이것도 거의 네, 그냥 그런 느낌이죠. 사실 뭐 대단히 의미가 있는 모니터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소리가 난다. 근데 그렇죠. 집에서 연습할 때 일렉 갖고 연습하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다. 그죠?
이런 사운드가 납니다. 어? 자 그럼 이제 앰프 연결해서 그렇죠. 앰프를 할 텐데 지금은 어쿠스틱 앰프에다가 달아 볼게요. 좋아요. 그래서 어쿠스틱 앰프에서 한 바퀴 돌려보고 일렉 앰프에서도 한 바퀴 돌려볼게요. 네. 자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 3단에서부터 갈게요. 3단의 네. A 마호가니 스몰 바디 쇼 스케일 어쿠스틱 기타입니다. 그렇죠. 출력이 좋아. 앰프 중립인가요? 네, 다 중립이에요. 네, 조금만 미들만 조금 빼볼게요. 오케이. 자, B로 갑니다. 로즈우드 드레드너. 좀 넓어졌죠 사운드가. 그렇죠. 로우 엔드가 좀 커진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셀렉트를 바꾸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렉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쿠스틱 앰프에서 들어보고 네. 가볼게요. 자, E의 A는 로우파이 클린입니다. 자, E의 B 로우파이 크런치 가볼게요. 그렇죠.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 느낌이. 1A 가볼게요. 노이즐리스 텔레피거. 충분히 일렉 같은 사운드 나오죠. 어쿠스틱 앰프에서도. 맞아요. 자, 1B는 팻 노이즐리스 텔레피거입니다. 진짜 웃기죠? 진짜 웃기지. 넥펜으로 와도 될 거 다 됩니다. 다 돼. 자, 이번에는 마샬로 가볼까요? 팬더로 가나요? 그렇죠. 팬더로 한번 가볼까요? 자, 팬댐프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볼게요. 3A 어쿠스틱이죠. 3B 로즈우드 드레드너. 확실히 일렉 앰프에서는 그렇게까지 어쿠스틱하진 않아요. 느낌이, 느낌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예전에 미펜에선 이거보다 좀 더 어쿠스틱적인 느낌이 맞아요. 났어요. 그게 그런 느낌이었어. 이제 그 인터널 바디 센서의 유무가 그렇지. 이런 데서 이제 좀 차이가 있지 맞아요.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단부터는 사실 큰 상관이 없어지죠. 네. 이제 EA 로우 파이 클린 가볼게요. 그냥 일렉이죠. 로우파이 크런치. 3-1A 노이즐리스 텔레. 1B 팬클레이즈. 아하. 자 요렇게까지 다 어디서 해봤어요. 확실히 들어보니까 뭐 그런 거는 있네요. 예전에 그 미펜에서의 어쿠스타소닉이 진짜 표현력이 다채로웠구나. 근데 충격적이었죠. 네. 그때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줄이면서 필요한 것들만 남겨놨다 딱 네. 그런 느낌. 약간 덩어리 이렇게 싹 걷어낸 느낌이죠. 저는 생각해보면은 그냥 둘 다 가성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가격에 그 퀄리티, 이 가격에 맞아요. 이 퀄리티 그냥 맞아요. 딱 맞게 세팅된 느낌. 맞아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이걸로 뭐한 짓이야 했을 텐데 지금은 이미 인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쵸. 그때 그 가격 퀄리티를 딱 봤을 때는 아, 요 정도 빠졌으니 이렇게 되겠지 한 예상대로 나온 맞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퀄리티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고 근데 그만큼 가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더 어쿠스타소닉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아무래도 어쿠스틱 타임즈니까 이게 일렉 쪽으로 조금 더 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쿠스틱 쪽에서 그쵸. 해야 되니까 Since We Met.
Since we met you. 알겠습니다. 자, 이걸로 시연을 찍는 것도 참 잘 없는 일인데 아까 제가 시연 녹음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쿠스틱 기타 사이에 얘가 들어와 있는데 자연스럽게 녹아. 그러니까 아, 뭐 이상하다 생각 위화감이 별로 안 드는 느낌이었어요. 자, 그러면 Since we met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Bye. 네, 잘 듣고 왔습니다. 그렇죠. 어쿠스틱 기타처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타 어쿠스타 소닉 플레이어 텔레였습니다.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뭐랄까 가성비의 맛을 보면서 그 위에 있는 덩어리들을 이렇게 싹 걷어낸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로 맛보는 어쿠스타 소닉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톤 10개에서 6개로 줄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필요한 것들은 다 하는 거고 근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어떤 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이제 가는 거고 그렇죠. 이 정도 충분하다 싶으면 여기서 하는 거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놀이공원 앞에서 자유이용권을 끊을 것인가 빅5를 끊을 것인가 이거 진짜 그날의 어떤 자기의 행복감에 꽤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나는 놀이기구 타는 거 그렇게까지 많이 안 타고 그 분위기를 즐기고 하나 그렇지. 타고 또 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빅5가 자유이용권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나는 미친 듯이 줄 서서 빨빨거리고 타야 되는 사람은 자유이용권 끊어야지. 아, 그게 또 1부터 100까지 다 탈 거야. 다 탈 거야. 다 탈 거야. 그런 거 맞아. 자, 저는 펜더랜드 빅6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2,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70이고요.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1점, 평균 점수는 70.5입니다. 예전에 최근에 썼던 어쿠스타 소니 텔레캐스터 블랙 페이즐리 모델이 76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가성비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사운드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고 그렇지. 편의성에서도 좀 더 많은 활용도가 그럼요. 있기 때문에 사운드와 편의성 쪽에서 아무래도 좀 레벨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10개, 6개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놀이공원에서 어떤 스타일인가를 잘 확인하셔서 빅5가 나의 행복한 하루를 보장해줄 것인가 아니면 난 자유용권을 끊어야 하는가.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쿠스타 소닉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가성비로 또 중무장한 어쿠스틱과 일렉기타의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